자, 성명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진짜로. 간단해. 비, 겁, 식, 상, 현재,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쉽네, 그지?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제 봐. 이렇게 갈라놨어. 그지? 그럼 이렇게 갈라서도 보죠. 일리가 많으면 비견겁재가 많은 거야. 이름에도. 즉, 이름이 육친이잖아요. 그죠? 육친. 그럼 이제 보자고. 소리 성명학은 한글이 필요 없어. 한문이 필요 없어. 그냥 한글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요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알아서 써. 내가 원하는 건 뒤쪽에 말하는 게 정설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전통적으로 쓰여지던 학파가 있고 훈민정음 해례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 그중에 모음은 엄마라 그랬고요. 그지? 이렇잖아. 우리 모음은 엄마 소리야. 그지? 이게 모자가 이게 어미 모자라고. 자음은 아들 자자지. 자음은 이거예요.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자모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자음만 써요. 자음만. 모음은 안 쓰고. 음양 이제 이런 거안 따져. 그래서 여기다 쓸 거예요. 이렇게 쓸게. 기역, 키역, 목이에요. 기역, 키역이 목이란 얘기야. 오행이. 기역, 키역을 쓰면 목이라는 거다.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그냥 각하, 목을 쳐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각하가 목이라는 걸 알죠? 그지? 그래서 각하, 목을 쳐라 하면, 아, 기역, 키역은 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 라, 다, 타, 화죠. 이건 뭐야? 나라, 가, 다, 타는 큰 불. 이렇게 쓰는 거지. 대형각 화재 아시죠? 대형각 화재. 그래서, 나라, 다, 타는 화. 이런 뜻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쓴 거야. 나라, 다, 타. 나라가 다 타는 큰 불. 이렇게 기억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응, 히읗을 썼는데, 요게 이제 문제거리예요. 일단, 요 전통적인 거 쓰니까, 이응, 히읗은 토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아하, 토다. 이렇게. 큰 토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사, 자, 차는 금이야. 그치, 금이야. 요건 뭐냐. 사자를, 뭐, 치는 차는? 치는이 더 낫겠지. 치는 금. 속. 이렇게 쓰면 되지. 또는 칼. 이렇게 보면 되죠. 사자를 치는 칼. 사자라는 무서운 동물을 치는 건 칼로 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금이죠. 칼이니까. 금속 또는 칼.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순대.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붙인 거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는 거 있죠? 바람이 불면 개가 싹 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개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죠? 마파니까 미음 비읍은 여기 들어가죠, 그죠? 미음 비읍 피읍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다 이렇게 하는데 훈민정음에서는 요거 둘이 바뀌어요. 요것이 수고요. 또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응 히읗이 수고요. 요것이 저기 토예요. 이제 원래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그것이 다 나와 있어. 이 기역이 기역 해보세요. 기역 이렇게 하면 혀가 기역자로 꼬부라져. 니은 하면 혀가 니은자로 돼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아하가 목구멍 소리라 그래서 구멍이잖아. 구멍이니까 수소리고 미음 비읍 이렇게 하면 딱딱 입술에서 탁탁 맺히죠. 그래서 미음 비읍이 딱 집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땅이야. 그래서 요렇게 보는데 이제 이게 해례본이 일찍 발견됐으면 이걸 따라갔겠지. 언제 처음에 발견됐는지 아세요? 1940년에 처음으로 발견됐어. 그래서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안 쓰였다고. 예? 안 썼어. 언문이라고 해서 해놓고 식자층에선 전혀 안쓴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에 처음으로 해례본이 발견된 거야.
얼마나 이상한 나라야, 그지? 왕이 만들어놓은 나라를, 글자를 대신들이 안 써. 이게 우리나라예요. 조선이란 나라야. 그러니까 왕하고 대신도 안 맞는데 나라가 발전이 돼요? 또 조선시대를 망가뜨린 원인이 또 뭔지 아세요?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결혼제도에다가, 아니,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시집 가는 거. 시집과 장가란 말을 우리 같이 쓰죠. 시집 장가 간다고 써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시집만 가는 나라라면 시집 간다고만 써 있겠지. 왜 장가란 말을 같이 써? 또 장가만 갔으면, 이게 뭐야? 시집은 여자가 시집 가는 거고, 장가는 장인네 집 가는 거야, 남자가. 이거 딴거 아니야. 시집과 장가를 동시에 쓰고 있어, 지금. 왜? 고려 시대까지는 장가를, 아니, 이조 시대 전반까지는 장가를 갔고, 예? 그 이후부터 시집을 갔어. 예? 그럼 한번 볼까? 자, 단적인 예로. 이율곡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율곡이는 사대부 집안이죠. 근데 이율곡이가 어디서 태어났어? 서울서 태어났어요? 강릉서 태어났어요? 응? 강릉서 태어났지. 신사임당 내 집에서. 신사임당 집이 강릉이야. 무슨 말이야? 이원수가, 그 아버지가 이원수야. 강릉으로 장가를 갔다고. 응? 그래서 거기서 율곡이가 태어났잖아. 그럼 장가 가는 거잖아. 그럼 시집 간 거는 그 이후란 얘기야. 근데 이율곡이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율곡이가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잖아. 그럼 선조 때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창가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조가 딱 봐. 뭐, 왜 이렇게 했잖아.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딱 14대 왕이야. 조선 28대 중에서. 그럼 딱 조선 중기까지는 뭐 했다고? 창가 갔다고. 누가? 사대부 집안에서. 그러면 일반 서민은 그거보다 더 늦었겠지. 그러니까 중하기까지 장가를 갔던 민족이야. 그래서 고부 갈등이 그때까진 없어. 왜 고부 갈등이 왜 있어? 여자끼리 있어야 고부 갈등이 생겨, 여자끼리. 지금 생각해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고부 갈등이지, 뭐 시아버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장모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요즘은 장모랑 문제가 좀 생긴다 하대? 그지? 그럼 그러니까 장가 가는 게, 시집 가는 게 잘못됐는데, 뭐 때문에? 요놈 때문에 간 거야, 요놈 때문에. 주자라는 인간. 여기다 학을 붙이잖아. 주자가 저기 천지를 설명하면서 천존 집이라고 써 있는 걸, 이건 주자가 만든 책이 아니고, 천존 집이라고 써 있는 거를 천은 높고 존귀하고, 원래 천은 존하는 건 높다는 뜻이고, 땅은 낮다는 거야, 비는. 근데 이걸 존귀하고, 비천하다고 쓰고, 여기다가 천에다 남자를 쓰고 지에다가 여자를 딱쓴 거야. 그래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사상이 언제쯤 왔어요? 우리나라에 중하기에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에 진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대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걸 딱 받쳐가지고 뭘 했어? 칠거지약을 만들어 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요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투기야, 투기. 제일 먼저, 제1번이 투기하지 말라라고. 칠거지약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봐도 투기하지 말라잖아.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돼. 그치? 그 투기하면, 야, 어디 여자가, 그지? 투기를 해, 그지? 그 다음에 애를 못 낳으면 소방 맞아도 된다고 그러고, 그지? 완전히 남자한테만 유리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따릅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이것이 알게 된 것도 2010년 정도에 알게, 그렇지, 2015년 정도에 이것도 나온 거지, 우리한테 온 게. 그 전까지는 요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쓰는 사람은 다 이걸로 쓰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로 한번 풀고 요걸로 한번 풀고 맞춰보면 되잖아. 그지? 그렇잖아. 요걸로 풀고 요걸 풀고 맞춰보면 되잖아. 본인이 두 개가 더 어떻게 맞는지. 그지? 자, 이제 요건 알았죠? 자, 그럼 봐. 요거 그냥 놔두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주는 뭔가요? 그냥 주는 지으시니까 금이잖아. 근데 봐.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쓴 거야. 하나, 둘, 셋이야. 이건 삼핵으로 쓴 거야. 왜냐하면 치읓은 사핵이야.
시옷은 이핵이야. 이렇게 쓴, 한 거야. 왜냐하면 지읒도 이렇게 쓰면 이핵이죠. 그렇잖아. 시옷도 이핵이고 지읒도 이핵이고 치읒은 삼핵이야. 그러니까 이핵이 뭉치잖아. 그래서 요런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정한 거야. 시옷은 이핵으로 쓰자. 지읒은 삼핵으로 쓰자. 치읒은 사핵으로 쓰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이죠. 넷 다섯이지. 그럼 오핵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만 필요해. 그러면 지읒이 금인데 시읒 지읒 치읒은 금이라 그랬잖아. 근데 플러스니까 뭐야? 경금이야 신금이야? 경금이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거 핵수를 쓰는 거야. 그지? 핵수를 쓰는 이유는 음양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한글로 핵수로 음양을 따진 거야.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그럼 마이너스죠, 8핵은. 그지? 써봐. 이것까지는 한 핵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는 건 한 핵이야. 응? 두 핵이 아니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지? 그래서 8핵이야? 그럼 미음이니까 요걸 먼저 써볼게요, 요거. 수잖아. 그 수니까 마이너스 수가 뭐가 있어? 개수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요 리을도 써야 돼. 리을도 써야 된대. 리을도 자음이니까. 그럼 봐. 리을은. 아니, 어차피 그 나와 있으니까 리음이야. 나라다 타 불이니까 화죠. 정화야. 어찌됐든 딱 하나 봐. 자, 여기 뭐 처음인데. 쌈박질을 해야 하네. 오행으로. 개하고 정이 충이네?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까? 아니, 여기서 이름에서 개하고 정이 충을 하니까 여긴 내하고 남편 궁이라 그랬잖아. 근데 정계충이 일어나. 사이가 좋다면 이 학문이 안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첫 번째 거만 보면 알아, 그냥. 시. 자, 하나, 둘, 셋이야, 이건. 넷, 다섯. 플러스 오죠? 얘는 아까처럼 토잖아, 그지? 토니까 뭐야? 무토지. 이렇게 쓴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자, 봐. 자, 여기는 딱 보면, 자, 여기서부터 경금에서 계까지 오는 건 순행이지. 금생 수잖아. 여기서 요 사이가 극이잖아. 그지? 여기서 요 사이가 생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사이가 나빠? 남편하고만 사이가 나쁘네?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거 보고 알았지 뭐. 아, 이거 보고 그냥 아는 거야. 아, 본인은 이 사람은 남편하고는 조금 사이가 나쁘고 나머지는 다 원만하게 가는구나. 그지? 아,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 소리. 리을만 가지고 한 거지. 리을만. 그러니까 핵수는 똑같이 다 쓰고 미음이 개수고 리을이 정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줘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지? 바쁜 이름을 줘요. 응? 모르지 이제 그건 이제 봐야지.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바꿨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바꾼 이름이 가요. 그래, 이름을 바꾼 날부터 세월이 많이 가야 바꾼 이름이 작용을 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옛날 그 저 뭐야 소니 같은 거 있죠? 녹음기 거기다가 바꾼 이름을 쓰고요. 예? 그러고 거기다 내 이름을 자꾸 불러. 뭐 주말이 마리아 뭐 이렇게 자꾸 불러. 그래 놓고 그걸 켜놔. 소리 나게. 나 있든 없든 그러면 음파가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야. 이름을 바꿨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누가 불러줘야 되잖아. 여자들 뭐 이름 부르는 게 나이가 많으면 있어 없어? 그렇잖아. 이름 잘 안 부르잖아, 여자는. 옛날 이름을 많이 불러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도 영향력이 별로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또 봐, 이제. 아까 뭐라 했어? 바꾼 이름? 해, 민, 여인. 해, 해. 에, 민. 민. 린, 린. 린. 근데 이것도 조금 안 좋은데, 그지? 왜 안 좋, 내가 왜 안 좋다 그랬어? 자, 그냥 봐요. 이건 아까 토라 그랬지? 이거는 아 이건 화니까 괜찮네. 화 또 화네. 아 괜찮네.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는 금. 그냥 똑같잖아. 경금. 그지? 자, 요거는 뭐야? 토니까 무토. 아, 얘는 또 따져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플러스지. 그러니까 무토. 그지?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플러스. 이건 이제 플러스가 다 됐네. 아니, 뭐, 이건 큰 상관없어. 그럼 뭐야? 병화죠? 그죠? 병화? 또 얘도 병화. 그지? 그러면 생? 그지? 생으로 갔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이 이름보다는 훨씬 좋죠. 그럼요. 훨씬 좋지. 이제 그건 사주도 보고 그래야 나와. 뭐가 필요한데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내가 화가 잔뜩 있는데 화를 갖다 집어 쳐놨어. 그치? 그러면 더 안 좋겠지. 그치? 목만 없어요. 응. 그러니까. 목이 없어요. 목 응. 그럼 목이 없으면 목을 갖다 집어넣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안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거예요. 그냥 요거야, 요거. 응? 이게 소리 성명학이야. 이거를 얼마만큼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런 데 가서 소리 성명학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초 3개월, 활용 3개월, 거기다가 또 뭐 하나 붙여가지고 한 3개월 또 해야 돼. 그죠? 응? 억울하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딱 한다고 탁 알아먹어? 알아먹긴 뭐래. 자꾸 연습을 해야지, 본인이. 본인이 혼자 연습을 못할 거면 가서 배우시고. 혼자 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걸 하면 되죠. 그죠? 나도 이런 거야. 나도 소리 성명하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돈 내고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거의 돈 내고 배운 학문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책이네, 선생님이야. 처음에는 좀 했고, 처음에 한 1년만 배웠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게 소리 성명학이야. 근데 이제 요것만 하지면 안 돼. 그지? 요것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아까 내가 육친이라 그랬는데, 육친이 안 나왔잖아. 오행만 가지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육친을 넣어야지. 육친을 어떻게 넣냐? 이제 거기까지 해야죠.